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영상, 딥페이크 선거 운동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런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등장한 AI 윤석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민주당도 AI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가 선거운동에 활용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제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금지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부칙에 따라 총선 90일 전이 아닌 관련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